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의 전술적 가치가 높은 활용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견인포입니다. 그만큼 전쟁이 났을 때 빠르게 견인포를 목표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육군 17사단 명포대대는 한미 합동으로 화포 공중기동 훈련을 실시해 부대의 화포 기동력을 높여 적을 경멸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설희 기자입니다. 견인포는 산악지형이 70%인 우리나라 지형상 전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활용무기로 견인포를 목표 지역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육군 17사단 명포대대는 미 2항공여단과 함께 우리군의 105mm 견인포를 미군의 CH-47 시누크 헬기로 옮기는 화포 공중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제 위치에서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군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헬기 이동 과정에서 화포 손상을 막는 보호대 장착과 장비의 이탈을 방지하는 테이핑 작업 등 신속 정확한 공중 기동을 위한 슬링 로드 작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The purpose of today's training is to show our ROK Army partners as to how to attach slings to their artillery pieces for aviation asset moving.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공중 기동 능력 배양과 한미 연합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전시에 빠른 화포 이동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화포공중기동훈련을 통해서 혈맹의 돈독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해 온다면 전광석화와 같은 기동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 정확 충분한 화력 지원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화포공중기동훈련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2017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서울입니다.